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하나 마이크론입니다. 오늘 주가는 일단 거의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, 반도체 쪽이 오늘 뭐 시장이야 다 아시겠지만, HLB 쪽에서 무더기 하한가.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쌓아놓고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, 장중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포지션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굳이 안 만듭니다. 선물 쪽을 매도로 돌리고 같이 팔면 되거든요. 이거를 끌어올리기도 힘들고, 하한가를 풀기에는 매도 전량이 너무 많고, 그렇다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막 급등시켜 주기에는 뭐 굳이 뭐 그럴 만한 호재도 없었고, 그렇죠?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.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, 반도체 쪽은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. 빨간불을 보여준 종목들도 꽤 있었고요.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라고 봐야겠죠. 이런 주도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. 뭐 수급적으로도 이제 외국인 매도도 오늘은 많이 안 나왔고, 뭐 기관 매도, 뭐 연기금 투신 보험해가지고 좀 나왔는데, 이것도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.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흐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 시장이 반등을 좀 보여줄 때, 혹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움직일 때, 반도체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업종 중에 하나란 말이죠. 지금 HLB 애들이 뭐 하한가를 한번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, 월요일 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 타이밍이 정해질 것 같고요.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게 개별 악재로 지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찍어 누른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얘네들이 악재를 만든 애들이 그 등락폭을 좀 줄이면은 그 이후에는 나머지 쪽으로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움직임을 주는 거는 더 쉬워질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그냥 그 관점 그대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꼬인다 이런 느낌도 없고, 반도체 애들이 다 우르르 뭐 밀린다 이런 느낌도 없기 때문에,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여전히 좀 주시하면서, 하이닉스랑 삼전. 삼전이 약간 좀 비리비리 하긴 해요.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22일이기 때문에, 그것도 뭐 컨콜하고 뭐하고 할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. 물론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, 아직까지는 일주일 정도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는 거. 그래서 하나 마이크로는 최대한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같은 가격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끌어올려 주고, 그 다음에 반등을 좀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, 그거 외에는 그냥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지금은 하나, 그러니까 거의 다 개별 장세예요. 반도체 안에서도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, 이스페타시스 뭐 리노공업 약했다가 뭐 반등 나오고, 뭐 삼전 하이닉스 뭐 누구는 빨간불 누구는 파란불,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. 뭐 하나 마이크론이 그중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고 지루하고 신용 비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날 잡고 올리는 캔들들이 대부분인데, 저는 못 기다릴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은 아무리 못해도 금리 인하가 한번 진행이 되고 한두 번째쯤 들어갈 때, 이때 정도가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. 그 전까지는 반도체가 다른 업종한테 주도권을 넘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요.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,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, 아직까지 반도체 쪽에 애들이 들이댈 만한 그 정도의 모멘텀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오늘이야 CPI 강세 이후에 나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냥 무난한 흐름이었는데, HLB가 지수를 많이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로는 큰 변동폭을 보여주지 않았다. 요게 그나마 오늘 주가의 좀 핵심이지 않을까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오셔서 저희 걸로 같이 매매하시고, 또 수익도 같이 또 만들어내면은, 요즘같이 시장이 좀 많이 지루할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많이 도움 됩니다. 지금은 멘탈에 밀리면은 약간 좀 헛방을 날리기 쉬운 그런 시장이니까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,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